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김부겸 총리 인준안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요. 이어서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의 청문 보고서도 속전속결 채택됐습니다. 나머지 1명 해수부 장관 후보자만 자진 사퇴로 앞서서 낙마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제가 하겠죠. 민주당의 1명 낙마 요구, 그리고 청와대의 여성 장관 지키기 이루어졌으니까 당청이 서로 체면을 살려준 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도 열고요. 강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전재수 의원, 조혜진 의원 두 여야 의원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의대생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부에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알아보고요. 이어서 4부에서 유족의 이야기도 직접 듣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조혜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은 민주당이 어제 밤 8시쯤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불참했고요. 자, 후보 지명된 지 27일 만이 거의 한 달 만이네요, 보니까.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자, 네. 민주당의 단독 처리 명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일단은 여야가 함께 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예. 뭐 저희들은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무총리가 공석인 지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5월 21일 날 대통령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말하자면 다 함께 이제 없어져 당분간 저 비워지는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예. 이것을 저희들은 방치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뭐 저희들도 뭐 부족한 게 뭐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국무총리와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실상 볼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을 전부 다 낙마를 하라, 또 이 임명 철회를 해라, 자진 사퇴를 해라, 이런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제 총리 후보자를 더 이상 계속해서 네. 그 국회 통과를 연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방금 이제 전재수 예. 의원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 이게 물러나라는 거는 사퇴하라는 거는 이건 과도한 요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장관 후보자 세 분의 부적격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저희가 입장이 정리가 돼 있었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60% 이상 되는 국민들이 그 세 분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상태였고. 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경우는 임명 당시에는 저희가 뭐 무난한 인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사위가 라임 펀드에 투자를 한 그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이 후보자가 답변하는 걸 보고서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예. 분명히 여러 증인들이나 관계자들 또 객관적 상황이 이 특혜 의혹이 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특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 자기 딸은 이미 시집 갔고 따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챙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이번에 공직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국가의 최고위직들은 친인척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권력형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들은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친인척은 뭐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청와대에 그런 부서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총리도 정권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주변 친인척들에게 여러 비리의 그 소지가 꼬이, 그 저기 저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난 뭐 나는 아무 뭐 관계 없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저희가 야 이분을 총리로 인준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리고 그 때문에 이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또 인준 표결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저 그 기자회견에서 임명 강행할 의지를 비치시면서 바로 청와 저기 여당이 행동에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예, 좀, 예. 예. 이게 지금 김부겸 총리와 관련해서 이제 라임 옵티머스 뭐 특혜 의혹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가장 거물급이라고 지금 현재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충북도당위원장입니까? 검사장 출신에. 이분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김부겸 후보자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총리라든지 뭐 장관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정부가 사실은 코로나 극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총리 후보자라든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볼모로 정쟁의 수단 또는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제는 좀 이 해도 해도 너무한 이 상황을 좀 이제 좀 그만하시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충북 도당위원장 경우는 물론 이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됐는데 그분은 변론과 관련된 그 일로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족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은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그 펀드 그 비리나 이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투자 부분에 관한 것이고 성격이 전혀 다르고 지금 이번에 LH 사태 이후에 공직 비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보면은 예.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그 가족들 그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또 보유 내역 이런 것도 다 신고하고 그 규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와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그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의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속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야가 법안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예. 저 정부 내의 2인자인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국민들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그 야당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 총리로 인준한 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하시는 사이에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김부겸 총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어쨌건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두 분께서 뭐 그러면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김부겸 총리 뭐 좀 요구하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전주세님. 예. 예.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요. 김부겸 총리 임명한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임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예. 새 총리한테 뭐 바라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껏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사퇴를 통해서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일부 민심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좀 그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현재 시점에서 이 코로나 극복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그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총리가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해 주시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정말로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후방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정말로 치밀하게 후방에서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부겸 총리가 어떻든 협치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고도 더 열심히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부겸 총리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새 총리한테 예. 하신 말씀 좀 있으시죠.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이 세 분 장관 후보자들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이기 전에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예. 비슷한 분들을 그동안 4년간 저희가 반대하는데도 29분이나 강제로 임명했고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분들을 계속 임명하다 보니까 일은 안 돌아가고 실패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번 4.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지난 4년에 문재인 정부 국정을 총체적인 실패라고 규정하고 빨간 카드를 이제 드리는 셈인데 대통령께서도 그 지난번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씀을 해놓고는 인사를 똑같이 또 하시고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시고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들이 6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것은 지난 4년간 그 심판받은 이 인사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여가지고 그게 앞으로 이 민심 위반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부겸 총리 인준을 거쳐가지고 임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인데 기왕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본인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 가족이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잘못된 공직권부터 제대로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국정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코드 인사, 내편 인사, 이런 인사, 대통령의 인사, 이제는 좀 아집 인사, 오기 인사로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옆에서 고원을 해서 바로잡고 또 국정 실패를 가져온 그런 국정 기조도 바로잡아서 나머지 1년은 지난 잘못을, 4년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제대로 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혜진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그 의총 열기로 했죠? 예, 긴급 의총을 10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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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나가십니까? 조혜진 의원님도?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통령께 어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 권한대행이 긴급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인사라든가 국정 쇄신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도 표출을 하고 그리고 예. 건의서를 청와대를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의원총회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이 시점에서 청와대로 가서 의원총회를 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야가 이견 없이 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의힘도 여당을 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해봤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극한적인 여야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참에 차분하게 좀 인사청문회법을 저희들이 한번 좀 머리를 맞대서 여야가 정말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또 청와대가 앞에 가가지고 저 의원총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 이벤트밖에 안 되고 이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도 맞은데요. 예. 문제는 그저께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청와대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청와대에서 확인하고 체크할 거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문제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청와대의 검증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자기들이 임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다 경청하고 그걸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저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인사가 인사검증이 완벽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회에서 계속 무한주기로 대통령께서 무한주기로 말씀하셨는데 망신주기로 일부러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근거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청와대 인사 검증은 완벽하고 국회에서 제기되는 특히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다 그냥 발목 잡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의미한 제도로 생각하시니까 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난 신경 안 쓰고 청와대에서 검증한 대로나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가시니까 제도를 고친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잠깐 광고 들으면서 좀 쉬시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백신 동맹 이거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에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여의도 중계석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 이게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는 건데요. 자, 이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님. 네. 이렇게 지금 백신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의제로 정했겠죠?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양국 정부 사이에 밀고 땡기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로 이제 취해야 될 국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이제 백신 동맹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저희들은 있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생산 능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국이 그야말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한국에서 이제 백신 공급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정말로 한미 사이에 새로운 이 백신 동맹이 맺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제 부족한 백신 물량을 이제 수급하는 이 부분에서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산 허브로서 한국이 이제 거듭나는 그런 데도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데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정말로 백신을 생산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난 그 6.25 전쟁 이후에 계속되어 온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백신 이 조달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접종도 잘 안 되고 이 국민 방역 제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미국에서 백신 물량이 여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한미동맹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미국이 이 백신 남는 걸 우리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중남미 국가들이나 쿼드 참여 회원 국가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이 고민해보겠다 하고 거기서 한국은 빠져있는 상황이 정말 오늘 한미동맹이 얼마나 이 그 형해화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백신 동맹 이전에 그 기본 토대가 되는 한미동맹 지난 4년 동안은 무너져 내린 이 한미동맹부터 제대로 다시 세우고 복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도를 보면 삼성이나 SK 같은 데서 미국의 모더나 또 노바백스 이런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노바백스하고 협약해서 이미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예. 더 협약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예. 인천의 송도 공장에서 예.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예. 그래서 기술이 좀 받고 재료를 원료만 받으면 바로 생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되면은 뭐 공급하고 남은 걸 우리 국내 접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예, 그 삼성 쪽하고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한미 동맹이 무너져 내렸다, 한미 동맹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서 보이고 있는 언행이 지금 한미동맹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직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역임을 하고 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신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제주도, 부산, 서울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이 계시는 이쪽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백신을 먼저 좀 공급해달라.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나라를 절단내려고 하는 심보가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정부가 백신 공급이라든지 양국 정부 사이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야는 국회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후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게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자꾸만 거기 가가지고 나라의 위신을 깎아먹고 이런 은행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나라를 절단되려고 하는 심보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주수님께서 황교안 전 총리 말씀하셨으니까 조혜진 위원님, 근데 국민의힘 대부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그랬죠? 이거 좀 비판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기도 정부 간 이 협의나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미국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자치단체도 어쨌든 우리 국가의 일부고 또 거기 이 주민들이 우리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라도 공급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원래 우리 지난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 그 동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은 이번에 제일 먼저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미국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국이 거기서 빠졌다는 거 중남미 국가들, 북미 국가들, 쿼드 회원국들은 공급 대상에 언급하면서 한국은 아예 빼버렸다는 것이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오늘 한미동맹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겉으로는 한미동맹 중요하다 뭐 이야기하면서 하는 짓마다 미국의 입장을 배제하고 외면하고
또 그 저 미국하고 정책 공조를 깨고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미국이 한미동 동맹 유지하려면은 군사 실전 훈련은 정말 이 그 필수적인 거고 실전 훈련 없는 그 동맹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4년 내내 거의 훈련 안 하는 한미동맹으로 만든 게 우리 정부지 않습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한 마당에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현실에 안 맞고 지금부터라도 이 남은 1년이라도 그 문재인 정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 나라의 안전이 달려있는 한미동맹을 빨리 다시 복원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정말로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게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또 국회의원들 보내서 백신 사절단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런 지금 미국 가서 은행을 하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뿌리는 겁니다. 나라의 위신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지금 국민들과 정부가 노력을 해서 특히 국민들께서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정부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남는 백신을 중남미라든지 인도라든지 여기는 완전히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정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거를 남는 백신을 중남미하고 인도에 먼저 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깨졌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본다고 한미동맹이 깨졌다. 천만에요. 북한 눈치, 중국 눈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익을, 첫째도 국익이고 둘째도 국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예. 저희들이 네.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추구해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저... 그러니까 우리 야당 차원에서 백신 그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간 거는 예. 정부 조치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걸 보면서 우리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 것이고 저만 하더라도 그저께 우리 한 이스라엘 의원 친선협회에서 그 이스라엘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가지고 국회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제가 한 이스라엘 국회 의원 친선협회 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예. 이스라엘 그 산업부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저하고 박진 우리 그 협회 이사님이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그 면역이 거의 완성돼 가고 거의 마스크를 벗고 있는 단계인데 남은 저 백신 여분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공급할 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했고 이스라엘 장관이 그 고민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야당이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 바라보는 심사가 너무 답답하고 진짜 가슴이 좀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장관한테 그 좀 백신 좀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라의 위신을 제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신을 구하더라도 그리고 백신을 계약을 하더라도 그거는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발 나라의 위신을 생각하신다면 백신 사들단 돌아오시라고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 열띤 토론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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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3부 8시 정각에 많은 관심 있는 아나운서 이훈 아나운서와 함께 만관유로 돌아오겠습니다.